저번에 선인장 연구회 거기 영상 찍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어머나 예쁘고 나한테 없고 그런 아이들이 요런 애들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요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엄청 많이 데리고 왔죠? 얘네들 분갈이 해줄게요. 여기 얘는요. 칼리버예요, 칼리버. 근데 입장이 이렇게 고불고불고불 하면서 이렇게 독특하게 입장이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프릴은 아닌 듯 하면서 하여튼 구불거려요. 그래가지고 얘, 저는 또 이렇게 구불구불하는 입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도 또 독특해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칼리버라는 아이. 얘도 다 깔아놨고요. 어머, 얘는 군생되면 진짜 멋있겠어. 아주 멋있겠어요. 얘는 이름이 칼리버예요.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얘는 에스메랄다예요. 에스메랄다 얘는 여기 요번에다 심어줄게요. 보내시면 되는데 얘도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얘는 하트 딜라이트예요. 얘가 저기 나이 좀 들어가지고 물들면은 아주 이 색감이 환상이랍니다. 얘 물들면은 다 근데 나이를 먹어야 돼요. 아가들이 나이를 먹어야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자기 철이 돼야지 그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자기 철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야 되고. 어린 아이들은 그런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걔는 아주 그냥 진짜 햇빛에 비치죠? 그러면 더 이뻐. 얼마나 이쁜지 몰라. 햇빛에 비치니까. 아, 그런 아이가 눈에 저 밟혀갖고 얘도 어디서 보면은 좀 데리고 와야겠다 그랬었는데 제가 얘를 보고는 다녔어요. 보고는 다녔는데 그 기회를 못 저기 한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요번에 얘도 엄청 저렴이로 나왔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렴이로 나와가지고 얼렁 데리고 왔답니다. 이렇게 저렴이로 나왔을 때. 그리고 닭이가요. 이렇게 보면은 계속 고양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출하를 하시잖아요. 농장에서. 그거 아이들 다 출하하고 나면은 한동안 끊겨요. 곧 그런 아이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럴 때또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요럴 때 기르셔야 돼요. 그랬다가 이제 아이들이 나이 먹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쁜 아이들이 되죠. 예쁘게. 아유, 저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아주 색감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뭐 꽃피고 색감도 예쁘고 아유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고재미로 기른답니다. 얘는 몬따니아라는 아이예요. 근데 제가 몬따니아를 군생이 아니라 저 뭐야 오래된 아이 그 아이를 봤거든요. 근데 엄청 멋있어. 여기 입장이요. 구불구불 하면서 그렇게 자라는데, 지금 몬따니아를 얘를 봤더니요. 입장이 좀 그런 스타일로 나와요. 이렇게. 어머, 얘가 그렇게, 그래서 얘도 또 명품 창으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몬따니아 얘를 데려갔답니다. 근데 엄청 짱짱하고, 이렇게 이뻐요.
배품이나이, 아주 커다란 배품이나이를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요. 어, 멋있어, 멋있어. 저는 그런 아이들이 멋있어가지고 좋아하거든요. 엄청 멋있어. 그래서 얘를 보니까 얘 지금 스타일이 곧 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또 데리고 왔잖아요. 저도 창이 엄청 많은데.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데리고 와요. 네, 이거 어떡합니까? 네. 못 말린답니다. 보면은 데리고 와야 돼요. 저는 분갈이 할때 이렇게 얌전하게, 흙안 떨어지게 얌전하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한가 봐. 그래서 흙이 주변으로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그릇 안에다 아가를 놓고 그리고 분갈이를 한답니다. 그러다 놓으면은 거기다 놓고 하면은 흙이 막 떨어져도 뭐 신경 쓸일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놓고 해요. 여기 보세요. 요런 분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쁘죠? 네, 요렇게 또 예쁜 아이 심어봤어요. 얘도 심어줄게요. 얘는 아주 입장이 너무 예뻐. 뽀얀 분을 입어갖고 여기는 연한 옥색에다가 여기는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분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이쁘게 나오잖아. 얘또 코리에서 데리고 왔어. 얘 이름이 뭐지? 얘가 이름이 베르테르. 베르테르래요. 이렇게. 아우 요번에 그 저기 선인장 연구회 거기서 지금 얘네들 다 데려온 아이들이거든요. 어머나 내가 진짜 이게 뭐야 다. 거기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오고 싶어. 엄청 예쁘고, 저한테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저게 뭐야, 새로 본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 다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한 1년, 2년 자라죠? 그럼 이제 자고 나서 새끼가 키워지던가 아니면 얘가 이제 다져지잖아요? 엄청 이뻐진답니다. 제가 다 여기 이제 이렇게 길러보니까 얘 아가들은 그러더라고요. 데려다가 잘 기르면은 한 1년, 2년 기르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다들 애들이 환상이야. 그렇게 이쁘게 잘 자라요. 요렇게 심었어요. 예쁘죠? 요렇게. 여기 아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얘는 로지아예요. 로지아 얘도 좀 저기 그래도 가격대가 있던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또 저렴하게 우리 농장 사장님이 저렴하게 또 이렇게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또 데리고 왔잖아요. 하고시아 속 아인데요. 얘는 요렇게 이렇게 저기 해서 기르잖아요? 아이고, 뿌리가 이렇게 올라왔네? 뿌리를 되셨으면 이렇게 저 속으로 넣어줘야 돼요. 하워시아 속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늘에서도, 그러니까 그늘이라 그래서 뭐 아주 뭐, 저 놓는, 닭이 놓는 데가 아주 그늘은 아니잖아요? 그런 그늘 같은 환경에서도 엄청 잘 자라요. 저는 바위 밑에다 그냥 애들을 다 넣어놨어요. 하루씩 아들. 근데 자부도 잘 치고, 아우, 신경도 안 써. 얘한테는 신경도 안 써요. 그, 바위 위에 있는 아이들은 물두번줄때얘한번 줄까, 그렇게 해요. 근데도 지네들끼리 그냥 뭐 자부도 잘 치고, 알아서 커요, 알아서. 물을 잘안 주는데도 지네들이 그냥 알아서 크고 있어요. 하우시아스 아들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수월하더라고요. 근데 약줄 때는 이제 같이 주죠. 어디에 또 무슨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퍼뜨릴지 모르니까는 약줄 때는 같이 이제 준답니다. 하우시아 속 아이인데 저도 여러 아이가 있거든요. 얘가 없어요. 네, 얘가 없으니까 또 데려가야 된다고
데리고 오나 해요. 어떡합니까? 내가 못 말린답니다.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울시아 아이들은 이 자구를 엄청 잘 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가 이제 올해 여기서 달궈져가지고 군생이 되면, 저기가 되면은 달궈지면은 이렇게 커져요. 그때 가서는 또 분갈이 해줘야겠죠? 요번에다 심었어요. 예쁘죠?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이 있으면은 고아이가 또 그렇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또 이렇게 데려갔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도 마사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마사가 자리를 딱 얘를 잡아주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뿌리 잡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잘 얘가 안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복토도 이렇게 해준답니다.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복토 할 때요 더 굵은 마사를 써요. 오늘은 집이 저 베란다라 저희 집이라 이렇게 있는 게 또 요거라서 요 마사를 쓴답니다. 아이 근데 입장에 아이들이 여러 아이라 입장에 있는 저기인데요. 마사 같은 거는 나중에 털어줄게요. 여기다 이렇게 심어봤어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여기 보이는 아이는 블루 드래곤이에요. 블루 드래곤이 지금은 이렇게 보이죠? 얘가 묵은둥이 되죠? 멋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가들 저 나이 먹고 묵은둥이 돼서 안 예쁜 애들 없어요. 아주 멋있지 않고 저 안 예쁘고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다 이쁘고 묵은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다 이쁘고 아주 엄청 멋있답니다. 고잼으로 다 이게 키우는 거예요. 왜 저기 뭐야 우리도 그 뭐야 사람들 이렇게 애기 때 자라면서 성숙한 여인이 되잖아. 그러면은 아가 때부터 자라가지고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선은 이렇게 자라다가 그래도 한 1년 이상은 여기서 자라겠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는데 또 얘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이쁘죠? 사과 풀분에 있는 아이하고 또 느낌이 다르네요. 여기 분에다 이렇게 심어줬더니 아우 내 옷 입는 거에 따라 아가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 보이네요. 이렇게 제가 블루드래곤이 있거든요. 걔는 사각 풀문에다 심어줬어요. 근데 걔도 지금 얘보다 이제 요런 아이 데려다 길렀는데 1년 길러니까 이만해지더라고요. 걔도 이쁜데 여기다 심었더니 또 느낌이 이렇게 다르네. 이쁘죠? 두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한 아이 또 분갈이 해줄 거예요. 얘도 또 데려온 거예요. 얘가 여기 노제트가 이렇게 봉황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자라잖아요. 손톱끝은 이렇게 이쁘게 아주 콕콕콕 뭐 점 찍은 거면서. 그래서 또 얘도 또 데리고 왔어요. 이름이 똑같아도요 그 자라는 모습이 다른 아이들이 많아요. 이 갈기를 다 어디다 넣는답니까? 다리만 자꾸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육맘님들 이렇게 다육이 처음에는 초보를 이렇게 하실 때는 몇 아이 이렇게 하시다가 베란다에서 하시다가 점점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키핑동 가요. 저는 우리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키핑동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키핑동에서 너무 잘 되는 거야. 진작에 그렇게 보낼 걸. 아유 우리 딸이 얘가 아가 죽이고 또 데려오고 또 가서 싸우고 이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육이 죽이고 또 사고 다육이 죽이고 또 사고 그러지 말고 그 또 사는 돈으로 키핑동 값을 주라고. 그래서 키핑동 갔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잘 크는 거야. 자, 이렇게 또 드래곤 하나 또 심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해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 아이다. 진짜 아가들 다 데려오고 싶어. 얼마나 예쁜지요? 튼실하고, 가격도 착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얘는 있는데 데리고 온 아이예요. 근데 또 이뻐가지고. 얘좀 보세요. 페르테루라라는 아이. 얘는 아주 전체적으로 새빨간 그런 아이예요. 모란지래요, 모란지. 얘도 보세요. 얘도. 아주 얘는 하월시아소가인데, 요렇게 이쁘죠? 로지아. 얘도. 이렇게 이쁘게 자라는 아이들 하여튼 없어서 데려오고, 네, 예뻐서 데려오고, 네, 다육맘이 못 말린답니다. 네, 요렇게 이쁜 아이들 또 이렇게 데려다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뻐요, 예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회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요. 제가 이렇게 모두 모아놓고 한컷 해봤어요. 화단 이쁘죠? 네, 이렇게 또 얘네들이 자라면서, 네, 군생이 되면서 또 물들기 시작하면 또 그게 너무 이쁘잖아요. 네, 예뻐요, 예뻐. 이렇게 또 데려다가 분갈이하고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에서 놀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